네, 광주 지역 현안에 대해서 광주 시정과 의정이 시적절했는지 알아보는 코너 시적절입니다. 오늘은 추석 한가위 광주시의 종합 대책을 다뤄보겠습니다. 네, 광주 시정과 의정이 적절했는지 점검해 보는 시적절입니다. 오늘도 이정현 전 광주 시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가 바로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광주시에서도 종합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전반적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주가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이렇게 추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CNB 시청자 가족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가족들과 함께 풍성하고 넉넉한 그런 추석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추석 관련해서 이제 광주시에서는 여러 가지 종합 대책을 여러 가지를 내놨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첫 번째 종합 상황실 운영을 해서 교통 대책이라든지 재난하고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뭐 비상 진료 체계, 물가 관리, 그다음에 임금 체불의 문제라든지 뭐 쾌적한 환경 조성, 이런 10가지 부분에 걸쳐서 여러분 추석 맞이 이런 부분들을 시책을 내놓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비상 체제로 이렇게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먼저 소외계층을 위한 대책들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추석이라고 하면 온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즐기고 느껴야 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면 소외계층이라든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에서는 소외계층이라든지 그런 쪽을 위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떤 비수급자들을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그런 데 이렇게 역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를 놓고 보면 먼저 이제 급식 결식 아동 우려가 되는 그런 한 6,200명 조의 아동들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이제 급식을 할 데가 없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런 쪽에 소외되지 않도록 뭐 챙기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 뭐 광주역이라든지 광주공원에, 그다음에 천배이라든지 산재되어 있는 우리 노숙자들을 좀 보호하는 데좀 중점적으로 두는 것 같고, 또한 이제 훈훈한 이렇게 추석 맞이를 위해서 각종 뭐 이렇게 문화 복지 시설이라든지 93개의 복지 시설을 뭐 시에서는 집중적으로 이렇게 방문도 해서 임금도 이렇게 전달하는 뭐 그런 거이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독거노인 한 6,500명 정도의 독거노인도 이렇게 특별히 돌봄 좀 강화를 해서 그분들이 이번 추석에 소외되지 않게끔 나름대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와 함께 물가 관리와 체불 임금 등 경제 관련 대책들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추석을 맞이하다 보면 이제 체불임금과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논란이 돼서, 그래서 이제 뭐 건설 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체불임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 또 그와 관련해서 이제 시에서는 공사대금의 조기 집행 이런 부분을 통해서 체불임금이 해소될 수 있게끔 아마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석 물가가 굉장히 서민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대책반을 구성을 해서 나름대로 이제 가격 표시제라든지 원산지 표지 위반이라든지 뭐 그런 쪽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집중 좀 관리를 하고 있고, 어떤 전통 시장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온누리 상품권 뭐 사주기 운동이라든지, 그와 더불어서 뭐 송정 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말바오 시장, 양동 시장, 그러니까 광주의 전통 5대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탄력적인 뭐 주차 단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뭐 서민들한테 그다음에 이렇게 물가 관리를 해주고, 또한 전통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대책들을 이렇게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함께 교통 대책과 안전 대책도 필수 대책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통 대책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교통 대책으로는 먼저 어떤 시민들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 시내버스를 한뭐 40대, 그다음에 200회 정도 증차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지금 정규 운행을 하고 있는 지하철을 이렇게 지금 마감 시간 이후에 각 1회씩 상하행선이 이렇게 증여해서 운행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영락공원을 찾는 성명객들의 편익을 위해서 저희들이 뭐 이렇게 5.18 이런 뭐 효령동까지 갔던 부분들을 영락공원까지 연장 운행한다라든지, 그래서 그러한 성명객 편의를 위한다라든지 그런 아마 종합적인 교통 대책을 수립을 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화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한두 가지 정도로 안전 부분은, 하나는 각종 다중시설을 이용하는 곳의 안전,
이런 부분들은 뭐 소방서라든지 유관기관과 협력을 해서 뭐 아마 이렇게 집중 그런 부분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추석 명절에 비상 진료 체계가 굉장히 응급 체계라든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그러니까 권역 센터는 전남대학교 병원하고 우리 조선대학교 병원을 권역 센터로 지정을 하고, 5개 구에 20개, 다시 말해서 한 25군데 정도, 25군데 정도를 뭐 지정을 해서 아마 당직자로, 당번제로 약국이나 이렇게 병원이 진료 체계를 뭐 갖추는 것 같습니다. 뭐 곁들여서 지금 5개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건소는 아마 추석 당일에도 이렇게 정상적인 이렇게 진료 활동을, 치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응급 환자 발생 시에는 뭐 그쪽을 이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이렇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대책이 뭐 시 적절했는지 평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나름 이렇게 시에서는 여러 가지 추석 맞이를 통해서 이렇게 복지의 문제라든지 어떤 안전의 문제 여러 가지 뭐 대책을 세운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평소에 해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가미시키는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닌가. 그래서 좀 더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 하면 어떤 시내버스 연장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지하철도 유례가 아닌 좀 매대를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좀 아쉬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독특한 부분들은 그래도 뭐 결식아동을 염려가 되는 그런 부분을 챙긴다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좀 나름대로 세심한 배려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꼭 우리가 추석 맞이를 해서 할 일이 아니라 평시에도 이런 부분도 집중적으로 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